안녕하세요, 여러분. 그림처럼 배우는 피아노 뮤지엄의 정다미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2도와 3도를 가지고 코드 치는 법을 배웠죠? 이번 시간에는요, 2도와 3도에서 더 올라간 4도와 5도를 가지고 코드 치는 법을 배울 거예요. 그래서 2도, 3도, 4도, 5도까지 갈 거예요. 자, 그럼 한번 가볼까요? 자, 먼저 악보를 딱 보면은요, 5도는 굉장히 쉬워요. 3도랑 비슷한데요. 라인에서 라인을 건너뛰고 그 다음 라인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눈에 금방 들어와요. 자, C에서 라인을 건너뛰고 하나 더 갔죠? 그래서 라인 투 라인이거나 스페이스에서 스페이스를 건너뛰고 그 다음 스페이스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line to line or 또는 space to space. 스페이스에서 가는 거예요. 자, 3도랑 잠깐 헷갈릴 수 있는데요. 이렇게 보면은요, 3도는 라인에서 바로 다음 라인으로 올라간 거고요. 5도는요, 라인에서 라인을 하나 더 건너뛰고 또 올라간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제 구분이 되시죠? 자, 스페이스에서 스페이스 이렇게 가는 거는 3도예요. 그죠? 바로 right next to each other. 그 다음 스페이스니까. 그런데 이렇게 스페이스에서 스페이스를 하나 건너뛰고 그 다음 스페이스로 간 건 5도라고 불러요. 자, 그래서 피아노에서 보면요, 라인에서 라인으로 건너뛰면 이렇게 되죠. 이거는 3도고요. 자, 이 라인을 건너뛰어서 그 다음 라인으로 가면 이게 바로 5도예요. 1, 2, 3, 4, 5. 다섯 계단이나 올라가니까요. 그런데요, 많은 학생들이 1, 2, 3, 4 이렇게 계산하는데요. 그렇게 계산하지 마시고요. 1에서 시작해서 그 다음 노트로 가면 2예요. 이게 1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 굉장히 헷갈릴 수 있어요. 이거 헷갈리기 시작하면요, 나중에 코드 나오면 머리 아파요. 왜냐면 코드는 7th 코드도 있고 9th 코드도 있고 12th 코드도 있는데요, 이거 간격 계산하는 거 틀리면 너무 헷갈려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기억해 두세요. 이렇게 되면 하나고요. 그 다음 노트로 가면 2, 스킵이면 3, 그 다음 이렇게 가면 4, 그리고 하나 더 올라가면 5, 5th. 그래서 오늘은 4도와 5도를 가지고 노래를 배울 거예요. 자, 그럼 첫 번째 곡으로 가볼까요? 악보를 먼저 보세요. 미들 C에서 시작해요. 그리고 첫 번째 마디는 전부 다 미들 C고요. 그리고 두 번째 마디로 넘어가니까 노트가 굉장히 가깝게 있어요. Second, 그죠? 그리고 그 다음 마디는 line to line, skip이에요. Third, 그리고 오늘 배울 fourth, 그 다음이 4도예요. 4도는 눈에 잘 안 들어와요, 사실. 그런데 line to space, 항상 line to space예요. line to line이 아니고 space to space도 아니고 line하고 space 이렇게 돼요. 그러면은 4도예요. 물론 2도도 line to space예요. 그런데 얘네는 너무 가까워요. 그래서 눈에 금방 띄어요. 그죠? 서로 이렇게 붙어 있으니까. 그런데 4도는 좀 떨어져 있으면서 line to space예요. 그렇게 기억하세요. 자, 그리고 그 다음 맨 마지막 마디를 보면 line to line인데 skip the line. 중간에 line을 하나 skip하고 올라가죠? fifth예요. 그래서 노트를 볼 때는요, 그림으로 보셔야 돼요. 도레미파솔라시도, CDEFG 카운트 하시지 말고요, 눈으로 그림처럼 보셔야 돼요. 이렇게 생기면 하나고, 이렇게 둘이 너무 사이가 좋으면 second, 그리고 블락이 굉장히 잘돼 있으면 third,
그리고 스페이스가 조금 있는데 line to space면 fourth 그리고 line to line인데 중간에 line을 하나 skip하면 fifth 그렇게 보셔야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정말 피아노 한번 쳐볼까요? Fine hand position. 자, 손의 위치를 찾으세요. 오른손은요, C에서 시작하고 왼손은 두 번째 줄이 나오는데요. G에서 시작할 거예요. 자, 손을 올려놓고 천천히 한번 가보겠습니다. Ready? One, two, three. Go! C, two, C, C, or second, two, one, one, third, one, two, fifth, two, three, four, left hand, one, two, three, four, second입니다. Line to space. 근데 중간에 사이가 좀 있어요. 둘이 너무 가깝지 않으니까 4도고요. 그 다음 Space to space. 그죠? 그런데 바로 next space니까 3도예요. 그리고 이도는 정말 쉽죠? 사이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같이 붙어있을 수도 없어요. 그건 2도예요. 이제 눈으로 코드가 보이기 시작하나요? 코드를 그림처럼 보셔야 합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조금 더 빨리 가볼까요? Fine hand position. C에서 시작합니다. Ready? One, two, three. Go! One, two. 쉬워요. 자, 그럼 두 번째 곡으로 가볼까요? 따단! 어? C에서 시작해서 skip the line 그리고 next line으로 가요. 그럼 이 노트는 하나씩 치지만 fifth예요. 그죠? 어디가? 여기서 여기가요. 5도예요. 꼭 코드만 1도, 2도, 3도, 4도가 있는 게 아니라 멜로디도 1도, 2도, 3도, 4도로 나눌 수 있어요. 멜로디는 노트가 각각 하나씩 따로 써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린 이걸 melodic interval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이렇게 세 번째 마디로 가면 second이죠. 근데 같이 쳐요. 그리고 third, 그 다음은 line to space, fourth예요. 같이 이렇게 되어 있을 때는요, harmonic interval, 하모니라는 뜻에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요, 음악에서는 melodic interval과 harmonic interval이 있어요. melodic interval은 멜로디를 생각해 보세요. 멜로디는 노트 하나씩 부를 수 있지, 여러분들 동시에 둠을 부를 수 있어요? 안 되죠. C, G, 동시에 낼 수 있나요?
피아노로는 칠 수 있지만요, 노래로는 불가능해요. 그걸 우리는 learning interval이라고 해요. 따로따로 되어 있는 음이고요. 그 다음 harmonic interval은요, 하모니에서 왔어요. 하모니는 같은 소리를 동시에 내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같이 칠 때 harmonic interval이라고 그러죠. 자, 그럼 fine hand position. 자, 손의 위치를 찾아서 천천히 한번 쳐볼까요? 오른손으로 시작합니다. 먼저 ready 1, 2, 3, go. C, C, G, G, C, C, G, 2. 그리고 세컨이죠. Fine hand position. Ready? 1, 2, 3, go. 그래서 왼손만 한 두 번 더 쳐보세요. 자, 그럼 세 번째 노래로 가볼까요? 악보를 보면 time signature, 박자표가 4분의 3박자입니다. 3, 4. 자, 그래서 한 마디 안에 세 박자씩 있죠? 그리고 오른손은 전부 다 멜로디예요. 왼손을 보면 코드가 있어요. 2도고요. 그 다음은 3도예요. 자, 그럼 천천히 한번 가볼까요? Fine hand position. Right hand on C. 오른손은 C고요. Left hand는 F, G, G에서 시작하죠. Ready? 1, 2, 3, 1. Ready? Play! C, B, G. Step down. 2도고요. Skip down. 많이 나오고 왼손에는 코드가 있죠? 그리고 박자가 4분의 3이니까 더 헷갈릴 수 있어요. 자, 그럼 조금 더 빨리 가볼까요? Fine hand position. Ready? 1, 2, 3, 1. Ready? Play!
왈츠처럼 조금 빨리 가야 돼요. 왈츠 음악을요? 때로는 쿵짝짝 리듬이라고도 하는데요. 쿵짝짝, 쿵짝짝. 왼손의 코드를 절대 무겁게 치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왼손의 코드가 너무 무거우면요, 소리가 안 이뻐요. 그래서 쿵짝짝, 쿵이 크고요, 짝짝은 작아야 되는 소리예요. 아시겠죠? 이 곡을 연습할 때는 쿵짝짝을 기억하고 치세요. 자, 그럼 네 번째 곡으로 한번 가볼까요? 악보를 보면은요, 이번에는 왼손에서 시작해요. 베이스 C고요, 스킵 스킵. 그리고 오른손 C에서 시작해서 스킵 스킵. 그리고 왼손은 사캔이고 똘디예요. 거의 비슷해요. 어느 손으로 시작하느냐가 조금 다르고요, 그 다음 박자표가 조금 다를 뿐이에요. 자, 그럼 천천히 한번 가볼까요? Fine hand position. Ready? One, two, ready, go! One, two, sk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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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st고요. One, two, one, two, 그 다음, two, sk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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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st. left hand 코드와 오른손을 같이 쳐야 돼요. 그래서 세 번째 마디에 가면은요, 1, 2, 그리고 들어주고 바로 가야 돼요. 그런데 조심하셔야 되는 건 오른손 1, 2, D는 누르고 있다가 E로 가셔야 됩니다. D랑 E 사이를 들어주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왼손 코드가요, 들었다 치기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두 손을 동시에 들었다 다시 쳐요. 그런데 그러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1, 2. 자, 천천히 보세요. 선생님, 2번은 누르고 있고요, 3번으로 갑니다. 그리고 동시에 떨어뜨려줘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테크닉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는 중요한 테크닉이에요. 아시겠죠?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 그 부분만 다시 한 번 더 봐볼까요? 자, 세 번째 마디부터 갑니다. 1, 2, ready, go! 치세요! 그리고 오른손 꼭 누르고요. 그쵸! 이로 가셔야 돼요. 아시겠어요? 절대 동시에 다 같이 들면 안 돼요. 그러면 소리가 끊어져요. 그러니까 오른손은 친 상태에서 꼭 붙이고 이로 가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조금만 더 빨리 가볼게요. Fine hand position. Ready? 1, 2, 3, go. 1, 2. 오른손 붙이세요. 1, 2. 다시요. 2, sk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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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kip. 2. 오른손 또 붙이세요. 오, 마지막 마디도 기억하셨어요? 왼손을 안 뛰면 다시 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왼손은 다시 치고요, 오른손은 붙이고 계셔야 합니다. 이거 정말 중요한 테크닉이에요. 꼭 기억하세요. 자, 그럼 오늘의 마지막 곡을 가볼까요? 자, 오늘의 마지막 곡은요,
4도, 4th에 대해서 배우는 건데요. 어? 코드가 하나도 없어요. 그 대신 melodic interval. 얘기했죠? 멜로디에 관한 인터벌을 배우는 거예요. 자, 그래서 첫 번째 노트는 보면 C, C고요. 그 다음 노트는 O, F. 4도예요. line to space. 그런데 바로 밑에 스페이스가 아니고 그 위에 스페이스죠. 그래서 melodic interval 4도고요. 그 다음 또 어디에 melodic interval이 있을까요? 한번 찾아보세요. F에서 skip down. 이거는 3도고요. 그 다음 O, D에서 space to line. 근데 조금 멀어요. 4th. 이것도 4th 4도예요. melodic interval은 harmonic interval만큼 자주 쓰지는 않지만요. 그래도 외워두면 치기는 편해요. 자, 그럼 천천히 한번 가볼까요? Fine hand position. Ready? 1, 2, 3. Go. C, C, F, F. Sleep. melodic fourth가 눈에 잘 안 들어와요. 선생님도 잘 안 들어와요. 인터벌 중에서 가장 구분하기 힘든 게 fourth하고 sixth예요. 그래서 이건 연습을 하셔서 눈으로 구분하시는 수밖에 없어요. 나머지 3도, 5도, 7도는요. line to line 아니면 space to space로 가니까 구분하기 쉬워요. 자, 그럼 다시 한 번 더 가볼까요? 조금 더 빠른 템포에서 갑니다. fine hand position. Ready? 1, 2, 3, go! 2, 1, 2, 3, 4. Two, 1, 2, 3, 4. 어, 오늘 수업은 어땠어요? 2도와 3도? 그 다음 4도와 5도까지 갔어요. 3도와 5도는 구분하기 쉽죠? 2도도 쉽고요. 오늘 배운 4도가 좀 까다로워요. 그런데 자꾸 하다 보면은 금방 익숙해질 수 있어요. melodic interval은 정말 보기가 힘들어요. 그죠? melodic interval과 harmonic interval의 차이를 아시죠? melodic interval은 멜로디에서 왔기 때문에 따로따로 치는 거고요. harmonic interval. harmonic interval은 하모니에서 온 거니까 이렇게 바로 위에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동시에 같이 쳐야 하는 거고요. 그 다음 또 오늘은 뭐 배웠죠? 코드를 칠 때 왼손 코드는 떠야 되지만 오른손 음은 붙이고 있어야 돼요. 그건 코드를 칠 때 아주 중요한 테크닉이랍니다. 이번 주도 연습 열심히 하시고요. 며칠 뒤에 exercise가 나갈 거예요. 연습하는 거요. 복습. 그래서 2도, 3도, 4도, 5도 코드 치는 법까지 선생님이 연습 비디오를 올릴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연습 열심히 하시고요. 자, 그럼 선생님은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Bye!